자, 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다 박동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조금 오랜만에 좀 장거리 이동을 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저수지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여기까지 오려고 온 건 아니고 어제 홍성에서 하루 낚시를 했어요. 비가 저는 꽤 와서 이렇게 오름 주위가 조금 될 줄 알았는데 그 저수지는 보니까 이 배수가 많이 안 됐었더라고요. 배수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조금 올라오는 그런 정도쯤이었어요. 또 고민을 좀 하다가 원래 이 오름수위 낚시는 이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육초도 어느 정도 좀 자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물이 올라찰 때 가장 오름수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곳 저수지가 물이 꽤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6시부터 걷어가지고 일로 와서 지금 대편성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 2, 3일 사이에 물이 다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제일 상류 상단에 앉았어요. 제일 오른쪽은 지금 뽕돌 위에 찌를 붙여놨는데 저는 하루에 한 10에서 15cm 정도쯤 오름수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상류에 들어왔는데 낮에 12시, 1시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물 올라온 게 한 1cm? 그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대 편성하고 낚싯대 필 때만 해도 야 오늘 좀 제대로 되겠다, 포인트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든다, 막 육초가 듬성듬성 자라있고 또 던지니까 또 바닥도 육초 아주 빽빽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 오늘 진짜로 조금 오랜만에 좋은 조가 한 만나볼 수 있겠다. 이게 또 오름수위도 첫 항이 제일 재밌거든요. 아무도 안 했을 때 처음 딱 들어와서 이제 고기 막 올라올 때 첫 고기 잡아내는 게 진짜 재밌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색도 좋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물이 올라오다가 딱 멈췄다라는 거. 그거는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해보니까 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물길이에요. 물골이고 여기 물골 따라서는 확실히 이런 육초 같은 게 좀 없고요. 그 넘어가서는 저 뒤로는 육초가 굉장히 빽빽해요. 특히 빽빽해서 수심도 얕고 그래서 요 한 36대에서 38대, 34대, 뭐 한 40대 요 가운데 약간 물골 앞뒤로 이렇게 대편성을 좀 많이 했어요. 제일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총 13대를 편성을 했고요. 미끼는 제가 옥수수하고 지렁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두 개를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지렁이는 낮에 넣어보니까 넣자마자 뭐 블루길이 그냥 바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빼놓은 상태고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블루길 성화가 좀 없어지면 지렁이하고 옥수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기가 고기가 큰 붕어들이 많다고 해요. 많은데 뭐 요새는 뭐 당연하겠지만 조과가 없었대요. 뭐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 저수지가 수위가 뭐 한 20-30%? 뭐 저 밑에만 물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당연히 조과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요즘 2-3일 안에 비가 많이 와서 요 상류에 있는 그림 좋은 곳까지는 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저 오름수위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물이 더 이상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조금 사이즈 있는 붕어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얕은데 막 40, 50 막 이런 데서 덩어리들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낚시가 목표는 3마리 월척급 붕어로 3마리 잡으면 예, 그래도 꽤 먼 데까지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조금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새는 뭐 날이 워낙 금방 어두워져서 지금 6시 25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찌볼 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7시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름수위가 제대로 받치면은요, 아무리 베스터라도 낮부터 오후 시간서부터 고기가 움직이거든요. 고기가 움직이고 실제 고기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데 오후에 제가 전혀 입질을 못 받았어요. 살치밖에. 그래서 이제 밤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좀 수위가 좀 올라오면서 낚시를 하는 걸 기대하고, 아, 오늘은 진짜 좀 낚시 좀 되겠다 생각했는데 물이 안 올라와서 그게 참 제일 아쉬워요. 물만 진짜 올라오면 한 10cm, 15cm 정도 더 올라오면 오늘 밤에 무조건 고기 걸릴 텐데, 좋은 놈들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수심이 제일 깊은 편이에요. 제일 깊은 편인데 20, 30, 50, 한 65 정도? 한 70, 70이 미처 안 나와요. 요 찌가 여기 한 30, 한 7, 8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오름수이면 이 정도 수이면 충분한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름수위 할 때 좋아하는 수심대이긴 한데 낮에 찌가 한 번도 안 움직이니까 아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해요. 뭐 다른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오름수위 낚시할 때는 바닥에 육초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찌 떨어지는 모양을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처럼 찌가 이렇게 바닥에 좀 둔탁하게 봉돌이 딱 닿는 느낌이 나야지 입질이 훨씬 깔끔하게 들어오고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닥을 정확하게 딱 짚어야 된다. 밤 늦은 시간에 나 들어오면 들어오겠다. 물이 제대로 안 올라와서. 아니면 새벽 시간? 새벽 뭐 4시, 5시 막 이럴 때. 일단 찌부름은 다 밝혔습니다. 올라온다. 살치 같아, 근데. 입질이 가벼운 게. 낮에 낚시를 해보니까 지렁이 넣으니까 블루기를 바로 대들고 옥수수에는 간간이 살치가 덤비더라고요. 이 막 다니면서 라이징 하는 것들이 다 살치들이에요 지금. 야, 고기가 안 들어왔어 아직. 고기가 들어오면 오름수위 때 들어오면 산란도 하고 라이징도 하고 뒤집고 하거든요. 근데 대편성 하면서 보니까 붕어들은 없어요. 베스들 같은 거나 있지. 아마 수심이 너무 얕다 보니까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새벽에 늦은 시간에 그때 많이도 아니고 조금 적은 개체수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아, 멀리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살치, 살치. 보나마나 살치. 이런 것들 나와요. 큰일이야, 큰일. 밤에는 좀 안 되들어야 되는데. 아, 예.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요. 나 어렸을 때 살치 처음 잡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낚시하다가 이걸 잡았는데 이 살치 꽤 큰 거 잡았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처음 보는 고기에다가 그때 난 이만한 살치를 조금 잡았었거든요. 그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가라,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아니다. 그 옆에 거 올라오는데 이것도 살치야. 와. 아, 살치 같아, 입질이. 진짜 살치 같아. 붕어다. 나 미치겠다. 아유, 야, 여기 이거 뭐야? 한 10시 넘어서 6만 마리 나왔습니다. 아 참. 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야. 자, 자,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가자. 아, 지금 이제 10시가 넘어서야 작지만 붕어 입질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한 6치 정도에는 붕어 입질을 한 받았으니까, 붕어가 좀 연타로 나오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밤에 이렇게 안 나오면 새벽에 늦게 뭐 4시, 5시 막 이럴 때는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한 마리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조용하네. 얕은데 고기들이 다녀서 울렁울렁 거리는데 산란도 하고. 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걸었어. 낚싯대는 울고, 좋아. 뭐냐, 아유, 좋아. 뭐냐, 아유. 내가 봤을 때 몸빵인 것 같아, 이거. 아, 몸빵이야, 몸빵. 왜냐면 입질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와보세요. 야, 몸빵인데, 이 바늘 붕어 바늘이거든요. 내 엄지손톱보다 큰 거. 아. 아. 아깝다. 아, 그래도 입에 걸려서 잡아야죠, 그죠? 이거 몸빵 하면 안 되지, 반칙이니까. 아, 지금 시간은 1시 정도쯤 됐고요. 제가 끝지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수심이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이 울렁울렁 거리길래 보고 있었는데, 이 줄을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찌가 어떤 예신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사라지길래 챔질을 했더니 몸에 걸렸다가 비늘만 하나 남기고선 한 5, 6초 정도 손맛을 진하게 보고, 아,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 아깝네. 오케이, 바닥에 잘 떨어졌어. 아, 밤새도록 입질이 없었어요. 아, 이거 자세 필 때만 해도 진짜, 아, 오늘 고기 좀 잡겠다 그러고 기분 좋아서 폈는데, 막상 낚시를 해보니까 뭐 이렇다 할 붕어 입질을 못 받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날이 샜으니까 오전 타임 한번 좀 지켜보고 마지막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벌써 아침 8시인데요. 얼른 걷고 올라가서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만 안 맞으면 촬영 끝나고 제가 고기 나올 때까지 며칠 해보고 싶은데, 아,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제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물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쫙 다녀보고 이 낚싯대로 찍어보니까 뭐 수심 한 30, 40서부터 한 70. 야, 그리고 바닥도 툭툭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하루에 한 뭐 10에서 15cm 물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야, 오늘 잘하면 진짜 고기 좀 잡겠다. 막 흥분해가지고 대편성을 했는데 딱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대편성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수위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몇 시간 지나도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올라오는 게 딱 멈춰버려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한 1c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오름수위라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물이 멈췄고, 어제 오후에 보면 이렇게 오름수위 때는 아무리 베스트하고 그래도 고기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저녁 때까지 안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거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낱마리로 들어왔는데 입질을 안 했어요. 입질을 안 하고 어제 줄 밀고 가는 거 챔질해가지고 바늘 엄지손톱만 한 거 비늘 하나 건진 거 그리고 한 6시짜리 한 마리 잡은 거 아 그거 말고서는 뭐 이렇게 좀 입질다운 입질도 못 받아봤어요. 완전히 아쉽지만 참패를 한 것 같아요. 아, 항상 이 첫항은 딱 성공했을 때 희열이 큰 만큼 이렇게 실패의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고기가 안 나온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자, 뭐 아쉽지만 뭐 낚시가 항상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항상 잡으면 또 재미도 없어요. 뭐 갈 때마다 고기가 계속 잘 잡히면 낚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혀야 막 더 약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뭐 진짜 꼭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여기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꼭 좀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